들리나요? 보모는 소리? 알아두면 쓸데없는 입춘 이야기. 아직 한겨울 같지만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월 4일이 오기 전 옛 입춘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입춘. 우리나라 24절기 중 첫 절기. 남은 1년을 무사히 보내기를 기원하는 여러 의례를 베푸는 풍속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명절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입춘방. 종이를 길게 잘라 좋은 글귀를 쓰고 각 집대문이나 기둥에 붙입니다. 대표 글귀로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웃음풍조, 시화세풍 등이 있지요. 이듬해 입춘이 올 때까지 1년을 그대로 두고 다음에 입춘방을 위해 그대로 붙이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전복치기. 입춘에는 보리뿌리를 캐내어 점도 쳤습니다. 뿌리가 많이 돋아나 있으면 풍년, 적게 돋아나 있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우신채.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매운 맛이 나는 다섯 가지 채소로 만든 생채 요리를 먹으며 겨울에 부족했던 비타민C를 섭취하기도 했답니다. 입춘굿. 제주도에서 입춘을 맞아 행하는 굿. 관청에서 주관하던 행사로 무당들이 모여 농사짓는 과정을 흉내를 내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